축하냐고 조금 하면 그런가요? 자, 그러니까 봉사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. 좀 한 군데서 꾸준히 해라.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군데서 꾸준히 해라 그러니까 한 군데서 안 하고 여러 군데서 하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. 자, 오해를 많이 하세요. 오해를. 한 군데서 꾸준히 해라 하는 이유는 제가 한 군데서 꾸준히 해야 일지를 썼을 때 뭔가 진짜 남는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봉사활동을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썼을 때 잘 쓸 수 있고 그 봉사활동이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한 군데서 하라는 거지. 근데 한 군데서 봉사활동 찾아서 하는 게 힘들죠. 현실적으로. 괜찮습니다. 봉사활동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.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냥 어디서든 꾸준히 하세요. 근데 꾸준히 뭐 얼마나 더 꾸준입니까?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? 2주일에 한 번이에요? 3주일에 한 번이에요?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. 괜찮아요. 그러면 2시간 해야 되니까 2시간 해야 되니까 미치겠죠. 그죠? 네, 괜찮고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되고 두 달에 한 번을 해도 됩니다. 다만 1년에 한 번 하지 마세요. 네,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좀 어느 정도 좀 다 가주면 쓸 게 생깁니다. 뭐가 어필할 게 생기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여러분 갔다 오면 갔다가 힘들다고 짱 내지 말고 그냥 일지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. 잠깐 써놓으면 괜찮아요. 그러면 학년 말에 선생님이 봉사 시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봉사 일지도 같이 내면 여러분들이 또 담임선생님이 그거 보고 써주십니다. 복서. 복서를 또 몇 권 해야 됩니까? 몇 권 해야 돼요? 경제학과 가야 되는데 경제학책 몇 권 읽어야 돼요? 도대체 그걸 누가 정해요? 그걸? 그래서 제가 하도 물어봐서 그냥 1학년 때 20권, 2학년 때 20권 읽으라고 했대요. 그랬더니 아, 우리는 18권인데 어떡하죠? 끝났네요. 이것도 웃긴데 아, 우리는 22권인데 어떡해요? 이것도 웃기죠? 제가 이제 일단은 독서를 흥분하지 마시고 독서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조금 하는 것도 문제예요. 1년에 두 번. 독서를 일단은 골고루 하세요. 골고루. 골고루 한다. 내 진로와 관련없이 골고루 하세요. 골고루. 여러분들 자연과학 학생들도 자연과학 학생들도 철학책 읽고 역사책 읽고 하세요. 다양하게 읽고 기록을 잘해야 돼요. 기록. 독서 기록을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어떤 내용이었고 내가 느낀 점이 뭐였는지를 써놓으라고 했는데 그럼 몇 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세 줄 써라 그랬어요. 어, 저 두 줄 썼는데 어떡해요? 두 줄 쓰든 세 줄 쓰든 그런 내용만 들어가시면 돼요. 그러면 두세 줄을 쓴다고 했을 때 그 공통 독서 기록란에 천자가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20권을 공통 기록으로 다 두세 줄을 쓰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? 안 들어갑니다. 영역구를 쪼개야 됩니다. 그런데 내가 한 영역만 특정하게 읽었으면 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골고루 20권 정도 읽으면 아마 영역별로 다 두세 줄씩 두세 권, 네 권 일씩 해가지고 딱 들어갈 거다. 20권 전으로. 그래서 제가 20권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20권을 넘으면 안 되고 저도 많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. 그럼 15권 해도 돼요. 15권은 좀 부족하긴 한데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0권 이상 못 하시면 10권 하세요. 5권은 안 됩니다. 5권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것만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이 세 개만 해도 비교과가 발목 잡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발목 잡는 건 항상 뭐예요? 내신이에요. 내신. 내신에 좀 신경 쓰셔도 됩니다. 그만해요. 만약에 아,